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날레. 세날레입니다. 너무 갑작스럽시다. 갑자기 튀어나오시네. 준비를 미리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도 갑자기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매장을 하나 오픈을 소개를 하게 됐어요. 드디어 세알람에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살 수 있는 세알람의 세차용품 오프라인 샵이 오픈을 했습니다. 신나니까. 들어간다. 세알람의 오프라인 매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매장은 어떻게 꾸며놨는지 하나씩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나 이제?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아, 가봅시다. 세알람 매장이 일단은 다른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조금 더 좀 미미하게 좀 독특하게 작지만 화려하게 보이진 않지만 선명하게 당근 튀겼지만 차갑게 뭔 얘기하려고 이렇게 좀 조금 미미하게 다릅니다. 인테리어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고 저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들을 보기 좋게 지지를 해놨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간 바 형태 느낌이 납니다. 와인바 같기도 하고 우리 세차용품을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조명을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급져 보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쇼케이스장에다가 이 고급진 코팅제들도 갖다 놔가지고 크래핀, 유리막, 뭐 고체악스, 쇼카, 뭐 기타 등등 핫한 뭔가 좀 이제 프리미엄급 라인업들이 이 쇼케이스장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매장에 오셔가지고 의자에 편히 앉으셔가지고 궁금했던 제품들, 원했던 제품들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꺼내서 보여드려보세요. 아, 앉아볼까요 갑자기? 네.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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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예. 손님 구독자입니다. 아니, 안 팝니다. 탈찌나? 탈찌나? 잡으셨어? 탈찌대 찾으셔? 아니요. 그러면? 저 이거 쇼카박스 보러 왔어요. 아, 쇼카박스? 네네. 아. 쇼카박스. 쇼카박스. 안 팔어. 파. 그냥 보기만. 진열용이라. 보기만. 쇼카박스 향이 굉장히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맡아보세요. 네. 아유, 아유. 오. 몸에 바르는 거요. 이게 몸에요? 향수 냄새잖아요, 향수. 아. 근데 몸에 발라도 되나요, 여기? 아, 제가 잘 몰라. 아니, 발라도 된다니까. 그래요? 발라봐. 아니, 먼저 발라보세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이나 뭐 쇼카왁스 경화 시간은 언제 되나요? 아니면 뭐 카샴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철분제 될 때 냄새는 어떤 게 더 좋은가요? 아니요 그건 맡아보고 싶진 않아요. 철분제 거제는 지금 꺼내드렸는데 괜찮습니다. 아 벌써 괜찮다고요. 난다. 아하, 이 향은 됐다고. 괜찮아. 진짜 괜찮아. 뭘 괜찮? 어디 가세요? 아니 다시 와야죠 난. 잠깐 다시 앉아주세요. 아,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차용품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상담을 받고 향도 맡아보고 뭐 가격도 물어보고 세차 루틴도 고민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지금은 저희가 오늘은 가게 문을 닫아놨지만은 옆에 손님이 앉아있으면 같이 안녕하세요. 뭐 어디서 오셨어요? 아, 이 동네 사시는구나. 아, 저기 쇼카 박스 사러 왔는데 이 제품 사시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좋아, 연기력 좋아요. 아, 이런 식으로 말동무도 되고. 진짜 누가 있는 거 아니야? 귀신박? 혹시? 아, 하여튼, 대부분 세알람 구독자님들 오실 테지만 세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함께 뭔가 정보도 공유하고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누구 욕 안 듣고 뭐 와이프분이나 혹은 뭐 욕 안 먹고 친구들한테 저 미친놈 이런 소리 안 먹고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지. 왜 이런 느낌의 매장으로 컨셉을 잡았냐. 사실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다른 오프라인 매장을 비하하는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철제 진열장이나 일반 이렇게 감성 없는 진열장, 마트 진열장 같은 느낌? 그걸로 봤을 때 그분들도 솔직히 모르고, 저도 맨 처음 세차할 때 그랬었고요. 몰라. 프리미엄 철분제거든데 이게 자동차용품 맞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철분제거제가 뭘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중성 프리옷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처음 세차한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프라인 매장을 가도 어떤 사람에게 응대를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뭐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뭐 설문지가 도대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세차 문화를 접근하기 쉽게 대화하면서 제품을 고를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세차하는 세차 용품들이 마트에서 집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세차 환전분들 보면 집안에 막 진열장 해놓고 막 해놓잖아요. 그런 느낌을 좀 뽐내주면서 또 세차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는 아, 자, 내가 샀던 감성이 이 감성이다 이걸 좀 느낄 수 있게 그래 이거지라는 그렇지. 그런 느낌으로 근데 실제로 반응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매장을 또 한 바퀴 또 둘러볼게. 여보가 있나? 그래 가봅시다. 천천히 둘러봐. 내가 있잖아. 천천히 둘러봐. 천천히. 네? 천천히 둘러보시라. 네. 이쪽 지금 문 앞쪽으로 보면 갤런들도 진열이 돼 있고 또 쇼케이스도 저기다 해놨어요. 그다음 케미컬들도 같이 이렇게 올려놨고 지나가던 분들도 세차 문화를 접하실 수 있게끔. 근데 실제로 여기 술집인 줄 알고 몇몇 분들 좀 들어오시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문 열고 혹시 여기 술집이에요? 아 세차 아닙니다. 문화이에요. 아 네 이러시는 분들이 아, 근데 그러다 들어오신 분들도 있었어. 아 그치 그치. 자기 옛날에 어렸을 때 세차 했다고 하시면서 그러신 분들도 있었고 버킷도 이쪽에 이쁘게 다 나열이 돼 있고 압축 분무기하고 소분용기 브러쉬 뭐 마치 우리가 영화 볼 때 총 꺼내듯이 이 앞에서 딱 그 어? AK 그렇지 그렇지. 압축 분무기들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난 뭐 사용을 해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고 브러쉬들도 꺼내놨고 소분용기도 있고 이쪽은 또 이제 우리 액세서리들도 하나씩 다 꺼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게 진짜 직업구나 아니 생각보다 너무 작네 아 말털이보다 지금 거꾸로 산 거 만져보고 싶었는데 이런 아, 느낌이구나 이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아 이거구나 저기요 어? 예? 이거 뭐 이걸 왜 주머니에 손이 글러가? 아니요 그래서 세차용품이 도대체 뭐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솔직히 모르시잖아요. 세알람 영상만 봐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보면 더 모른단 말이에요. 타올의 질감이나 어플의 질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쉽게 보고 사용해보고 촉감 느낄 수 있게 진열을 해놨고 오늘 마감이라 지금 물건이 많이 빠져있는데 워시 미트 패드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세차에 필요한 브러쉬나 액세서리류들 그 다음 뭐 그립가드도 전부 다 가져다 놨습니다. 그건 정말 세알람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품절 안 걸려있으면 여기도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 손님들이 또 목마르니까 음료수는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일로 와보시오. 뭐 드시고 싶으셔? 잠시만요. 네? 저는 네. 저기 있습니다. 네. 아 아닌데 커피? 이렇게 냉수 주십시오. 네? 냉수.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오시면 편안하게 음료도 마음껏 꺼내 드실 수 있게 준비해놨고. 응. 아 비켜봐. 너보다는 이게 더 이뻐. 뭐 그건 그렇지. 아, 우리 편집자의 또 미술 영혼이 들어간 미술 작품도 들어가 있고.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멋있게 설명한다고? 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요. 뭐 우리가 드라잉 타월도 마찬가지로 사실 드라잉 타월을 어떤 사이즈가 내 차에 맞는지 어떤 재질을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버핑 타월은 어떤 게 좋은지 고체악스에는 어떤 게 좋은지 액체에는 어떤 게 좋은지 버핑 타월마다 그 미미한 차이들은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타월 쪽도 진열을 다 해놓고 이렇게 샘플들도 매장에 이렇게 샘플이 있어가지고 직접 보고 만지고 이 질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오픈 시기가 도대체 언제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 이미 오픈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족한 게 많아서 그 전에 한 2주 정도 가오픈 기간을 통해서 구독자분들을 한번 모셔봤는데 지금은 그래도 미비하지만 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 싶어서 오픈을 하게 됐고 오픈 시간이 있어요 또. 오픈 시간, 운영 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월요일 날에는 저희가 휴분 날이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하고 토요일부터 일요일 주말에는 저희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그나마 세알람의 또 매장의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우선은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의 주차가 좀 편리합니다. 이 주변이 좀 주차하기 널널합니다. 평일에는 더 널널하고 주말에도 사실 차가 많이 없긴 하더라고. 주차는 되게 편리하지.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바로 한 걸어서 1분 거리에 셀프 세차장이 있습니다. 야, 용품을 이거 바로 장점이야. 나름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품을 바로 사고 나서 바로 가서 사용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게다가 뭐 1층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찾아오시기에도 편안하고 주차하기도 편안하고 용품을 사서 세차를 바로 즐기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 그리고 새알남 온라인 쇼핑몰도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매장에서는 항상 상시로 항상 이벤트 중에 있으니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오시면 또 확인하실 수가 있지. 지금까지 간단하게 매장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곳에 오셔가지고 물품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닌 새 차에 대한 뭐 정보도 얻어 가시고 같은 취미가 있는 좋은 분들도 사게 가시는 이 오프라인 매장이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이제는 셀프 새 차가 사실 뭐 과거에는 노동이라 불렸던 시기도 있었고 지금도 뭐랄까 좀 저 개인적으로 남성분들이 어떤 마트에서 뭘 고르듯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셀프 새 차가 사실 어떤 공장형 매장 물론 나쁘단 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좀 더 뭔가 대우받는 곳에서 뭔가 감성 터지는 곳에서 사실 세차 자체가 곧 감성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 뭘 알아? 뭘 알? 네. 그래서 저희 매장에 오셔서 감성 있게 정말 감성 있게 매장도 둘러보시고 감성 있는 말들도 나눠보시고 와 그때 그 고추 약사 죽였어 막 떨더라고. 그래서 꼭 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새 청품을 구매하는 게 아닌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방금 이렇게 문화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셀프 세차장 디자인도 그렇고 아마 이 세차 문화도 그렇고 가장 화려하게 돼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세차장도 이렇게 이쁘게 되는 곳도 없고 동물 활동이 있는 곳도 우리나라밖에 없고 그렇지. 마찬가지로 셀프 세차의 세차 용품도 우리나라가 가장 이쁜 디자인과 이렇게 화려한 곳과 가장 아름다운 문화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먼저 좀 이렇게 선두를 쳤다 이렇게 얘기해달라나 이게? 조심스럽게 한번 해봤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봤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더 이상 세차용품이 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듯한 게 아닌 더 멋진 문화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여러분들이 세차 문화를 잘 즐겨주시고 자꾸 바꿔나가주셨고 또 새알남에게 무한한 관심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새알남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께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주제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새차 시장에서 뭔가를 조금씩 이렇게 움찔움찔 이렇게 변하게 하는 조금만큼이라도 노력을 해보는 새알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새차 문화가 많이 발전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어디로 나가야 돼요? 저쪽이요? 이쪽이에요.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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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